아, 소리태로 뭘 드시나 보다. 뭐예요? 왜 전자레인지에? 찜질. 네, 서리태를 따뜻하게 데워서 무릎에 대고 찜질해주면 통증이나 붓기 관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거 너무 좋겠다. 찜질 요법은요, 그 염증을 갖다가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무릎의 회복을 돕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서리태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이 서리태는 열 보존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찜질 효과가 높은 거로 전해지고 있고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됐을 거로 봅니다. 벌써 12시 반이네? 아니, 아까 찜질 다 하셨는데, 이제는 드신다. 전 100%. 저 그릇은 무조건, 그죠? 네, 서리태를 찜질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먹기도 해요. 콩에 단백질이나 칼슘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콩만큼은 진짜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머, 저거 오리고기 같은데. 고기도 자주 드세요? 네, 제가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건강 관리하려면 고기를 먹더라도 좀더 건강하게 먹자 해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나 닭고기를 주로 먹는 편이에요. 저도 식탐이 좀 있는 편이라서요. 식단 관리를 남들처럼 막 열심히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끼라도 건강하게 먹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쭉 습관을 들여왔는데 그것만으로도 확실히 건강에 좋은 변화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맛있게 또 건강한 식단으로 드시면. 그쵸. 자, 이제 후식 드시는 건가? 뭐를 갖고 오시는데 뭐죠? 난강막이에요. 네, 제가 원래 뭘 챙겨 먹고 하는 건 못하는 성격인데 꾸준히 먹다 보니까 통증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챙겨 먹고 있어요. 아니, 근데 워너비 주부님은 이 난강막 가수분의 물을 어떻게 알고 챙기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희 남편도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았거든요. 주변에서 다들 챙겨 먹어보라고 했다면서 난감막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러고 남편도 무릎 통증이 서서히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선생님들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통증 감소를 느끼긴 했지만 실제 감소가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난간막 가수분해 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일주일이 되자 뻣뻣함이 개선되면서 유연성이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약한달 정도 섭취하니까 통증이 72.5% 감소하고 유연성은 43.7%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24가지 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의 통증은 섭취 일주일 만에 개선되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이야, 진짜. 우리 엄마 또안 믿으시네. 지금 일주일 만에요? 확실해요? 약간 그런 눈빛으로 보셨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난각막 가수 분해물은요, 연골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동물의 연골을 촬영한 현미경 사진입니다. 하얀 부분이 연골이고요. 이 빨간 부분이 연골세포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연골과 세포 모두 정상인 상태이고요. 이번엔 관절염을 유도하는 물질을 투여했더니 연골과 연골세포 모두 손상돼서 희미하게 변한 게 보이시죠? 어머나 세상에. 빨갛던 연골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연골도 완전 사라진 것처럼 그냥 막 흐릿해졌어요. 네, 그럼 여기에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나, 빨간 게 다시 생겼어. 네, 연골도 다시 두꺼워졌어요. 네, 이렇게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투여했을 때 연골과 연골세포 손상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연골세포의 손상을 막는다는 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볼수 있겠죠.
있죠. 뿐만 아니라 난각막 가수분해물은 연골세포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저도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우리의 연골이 점점 닳는 것처럼 연골세포의 사멸을 유도한 건데요. 먼저 대조군은 빨간색으로 죽은 연골세포의 면적이 넓어진 걸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투여한 연골세포의 경우에는 대조군에 비해 세포의 사멸이 적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난각막 가수분해물이 연골세포의 사멸을 막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난각막 가수분해물은 항염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난각막 가수분해물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대조군에 비해서 55% 이상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